오늘 전문가 연결해서 관련된 종목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웰리치 투자연구소의 하채기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대표입니다. 대표님은 오늘 시장에서 자율주행 관련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지금 현재 뭐 상암동 쪽에서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뭐 본격적인 상업을 좀 운행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죠. 그러면서 일단은 최근에 이제 4대에서 7대로 좀 늘리면서 좀 운행을 좀 하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다가 또 이제 자율주행 버스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율차도 선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 버스 같은 경우는 인당 한 1,200원 정도,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한 2,000원 정도 좀 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의 인터넷 검색 포털 기업이죠. 바이두가 운전 핸들을 분리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를 또 공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년에 중국 내에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좀 상용할 계획으로 좀 잡혀 있는 그런 상태이고, 여기에는 지금 카메라가 한 12대 정도 좀 장착이 될 것으로 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율주행에 관한 부분 좀 관심을 가질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 유럽 쪽에서도 뭐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대한 장착 좀 의무를 좀 공식화를 좀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각국에서 정책적으로 이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추진하고 있는 걸 보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 안에서도 좀 여러 가지 모멘텀을 있는 종목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캠시스를 한번 좀 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기 이데일리 방송에서 1월 달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대로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시세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인사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체 정보 인식이라든가 정보 보안 기술에 대한 부분도 사업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 쪽에 대한 부품도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이 카메라 모듈이 핸드폰만뿐만 아니라 이제 자율주행의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되죠. 카메라 쪽으로 또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캠시스가 삼성전기 쪽에서의 테슬라와의 공급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한번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카메라 모듈 쪽에서의 고객사가 삼성전자를 좀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해서 또 움직이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회사 자체적으로 또 이제 세버 모빌리티라고 해서 설립을 좀 만들어가지고 전기차 쪽 관련된 사업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 스마트카의 자율주행을 위한 실시간 센싱 융합 처리가 가능한 커넥티드 드라이빙 컴퓨터 시스템도 기술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2,150원인데요. 지금 자리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이제 2,160원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자리에서도 우리가 매수가 가능한 자리다 말씀드리겠고, 목표는 3,000원. 조금 더 우리가 욕심을 내본다고 하면 4,000원까지도 벌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말씀드리겠고, 손절은 2,000원 잡고 대응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채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